정말 시원하겠어요. 이게 바로 무릉도원이에요, 무릉도원. 아, 그리고 여기가 거의 폭포네. 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곡이 내려갑니다. 여기 무릉도원이고 민박, 방갈로, 빙상, 텐트 다 가능하고요. 여기 안에 내려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내려가면 주차장이 넓은 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 아래의 계곡은 완전히 나무가 덮어가지고 냉골입니다. 여기 광덕계곡에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들이 많이 있네요. 완전히 아래의 계곡인데, 와, 숲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고요. 산수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산수정이라고. 차들이 많아요.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갈로 행태로 되어 있네요. 오, 좋습니다. 차량들이 많아요. 미끄럼주의 되어 있는데, 아, 완전히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 완전히 이끼고요. 눈과 탑을 막 쌓아놨어요. 물도 엄청나게 섰고, 완전 냉골입니다. 냉골. 이거 물 내려가는 거 보세요. 저는 광원도 화천에 있는 해발 1046m의 광덕산에 숨겨진 계곡 무릉도원과 큰 골을 찾아갑니다.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세상 가는 줄 모르겠어요. 여기 바위에. 물이 차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 좋네요. 저기 펭상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방갈로 행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무릉도원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겨진 냉소이자 광덕선의 최상부에 있는 냉골이자 냉천입니다. 오래되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완전히 계곡을 둘러싼 터널형. 여기 무릉도원의 계곡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있는데, 여기 아 펭상이 있고 식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 저기 뭐 텐트 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 물 끝내주네, 여기. 오, 저 보세요. 바위 틈 사이로. 아, 여기 한기가 들어요, 한기가 들어. 아, 추워, 추워. 요렇게 팽상이 쭉 있어요, 저 밑으로. 아, 끝내주네, 끝내줘. 야, 완전히 여기 무릉도원이에요. 물소리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기 봐봐요, 물이 엄청나게 많아. 저쪽에는 너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잠깐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 깊은 산속에 이렇게 많은 물이 흐르는 냉설. 아, 요 넓은 평상이 있고 또 사람들이 놀고 계시네요. 아, 이렇게, 아, 정말 오래된 나무도 있고요. 정말 시원하겠어요. 이게 바로 무릉도원이에요, 무릉도원. 야,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세상 가는 시계 돌아가는 거,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 있고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여기. 이 냉천 위에 방갈로와 팽상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 무릉도원에 진짜 좋은 곳이에요.
여기 이제 노시고 계시는 분 계시고, 아 여기 나무를 한번 보세요. 계곡을 이 나무가 완전히 덮어버렸어. 아 여기 바로 팽상이 있고 여기 보세요. 아 멋지게 이렇게 계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개가 자욱하네요. 아 그리고 여기가 거의 폭포네. 폭포. 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폭포수. 계곡을 완전히 나무가 덮어버렸습니다. 여기 한기가 듭니다. 한기가 들어. 이 보세요. 계곡 위에 햇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냉골입니다. 얼음골. 이렇게 흐르는 계곡의 위를 나무와 숲이 완전히 덮어버린 터널형 냉골이자 냉천입니다. 이곳이 바로 광덕산에 숨겨진 명소이자 들어가면은 신선이 되어버리는 무릉도원입니다. 계속해서 냉골과 냉천의 모습을 보시도록 우거진 하겠습니다. 계곡에 나무가 이렇게 울창합니다. 엄청나네요.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 사람들이 많아요. 광덕산의 숨겨진 명소 무릉도원은 글자 그대로 들어가면은 신선이 되는 곳인 듯합니다. 자 여기가 큰 골입니다. 강덕계곡의 최상부죠. 최상부. 골이 좋아요. 다양한 식사도 다 가능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큰 골이라고 여기 크게 돌로 되어 있어요. 여기 큰 골이라는 계곡이에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 밑 왼쪽으로 계곡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 골이 잘 형성이 되어 있네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큰 바위 사이로 해가지고 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물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팽상을 만들어 놨어요. 노실 수 있도록 해놨네요. 여기에 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곡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깊은 계곡은 없고요. 보니까 맑은 계곡물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아, 저 위에 좀 노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잠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큰 바위가 있고 이 사이로 물이 내려가네. 물이 내려가. 그리고 팽창이 여기 쭉 놓여져 있어요. 여기가 큰 골이에요. 여기 최고 좋네. 여기 오 끝내줘요. 여기서 놀면 되겠어요. 큰 바위 옆에. 오늘은 강원도 화천군 산읍면 광덕내에 있는 광덕산을 찾았습니다. 해발 1046m의 시원한 냉골과 냉천이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 광덕산을 기점으로 해서 흐르는 계곡에 숨겨진 냉소
무령도원과 큰 꼴을 쳐다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